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매직을 할 거예요.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실 건데 보시면 모발이 가늘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마르면서 일어난 편모성 곱슬이에요. 편모성 곱슬, 이렇게 생선 가시처럼 일어나는. 그리고 모발이 굉장히 가늘고, 자 보시면 염색으로 인한 그 손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머만들의 미친 연화 파워 소프닝으로 연화를 보겠습니다. 발음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 모발을 1차적으로 제가 한 게 뭐냐면 아쿠아프루틴 A로 먼저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분 방치하고 나온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C3, 예, 우리 피카에 있는 C3에다 아쿠아프루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리고 버진, 예, 건강한 부분에는 C1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C1 pH 9.5입니다. 9.5를 아쿠아프루틴 A하고 믹스해서 도포하겠습니다.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신기하죠? 네, 피카는 전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계선을 두지 마시고요. 그냥 쭉 빗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분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모발이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C3에다 아쿠아프루틴 A 세 펌프를 도포해서, 믹스해서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연화 보실 때 편하게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건강한 부분에는 피카의 pH 9.5짜리, 네, 9.5짜리 C1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네, 연화 보고 있습니다. 쭉! 빗질을 어떻게 해요? 경계선 두지 마세요. 손상모하고 건강모 사이에 경계선 두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쭉 이렇게 빗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2차 연화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열처리 손상이 있는데 열처리하고 나는데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피카의 C1, 예, 강곱슬용이죠. pH 9.5짜리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잘 저어주신 다음에 자 봐주세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젤을, 환원젤을 걷어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pH 9.5짜리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네, 와우, 멋있습니다. 네, 자, 어때요, 원장님? 짱짱해요. 네, 이렇게 깊은 연화를 볼 수 있도록 원장님들의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머만들의 미친 연화, 네, 파워 소프닝 어떻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분명히 손상이 있고 빗질이 안 됐던 모발이에요. 근데 pH 9.5짜리로 제가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pH 9.5짜리 C1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반짝반짝하면서 무너지지 않죠?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카는요, 원장님, C1, C라인에 있는 펌제들이 꼭 아이롱펌만이 아니라 아이롱펌이다. 또, 뭐, 디지털 세팅펌이다. 세팅펌이다. 매직펌이다. 응? 구별하지 마세요. 그냥 다 같이 쓰는 열펌제예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은 보여드릴 게 매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5분 후에 샴푸하고 나와서 매직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연화 끝나고요.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어때요? 와우, 멋있죠? 네, 끝까지 괜찮습니다. 네, 끝까지 괜찮아요. pH 9.5로 제가 연화를 봤습니다. 네, 괜찮죠? 완전 건조하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머만들의 미친 연화는 짧은 시간에 깊게 연화를 보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건강해졌습니다. 예, 완전 건조하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윤기 올라오는 게 보이나요? 네, 천천히. 자,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여기가 손상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훅 빼는 것보다
자, 손상된 머리도 천천히 뜸을 들이쉬면서 하시면 더 윤기가 많이 나면서 끝이 이렇게 발랑발랑 안 일어나요. 이렇게 천천히 끝까지 뜸을 주시면서 네, 이렇게 펴주세요. 그래야 이 부분이 매끈하게 됩니다. 네, 그냥 손상이 있다고 그래서 원장님들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와서 어떻게 겁이 나니까 이렇게 훅 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끝이 안 이뻐요. 그 끝까지 뜸을 주시면서 네, 끝까지 춤을 주시면서 이렇게 자 보시면 손상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네 발랑발랑 안 일어나면서 끝까지 이렇게 윤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 매직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중화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타올로만 그 물기 제거를 했거든요. 어때요? 네 잘 나왔죠? 지금 보시면 끝도 무리가 없습니다. 네 끝이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pH 9.5짜리를 가지고 손상머리를 매직으로 펴봤습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완전 건조했습니다. 보시면 네 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보시면은 자 한번 가까이서 찍어볼까요? 네 어때요?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죠? 네 건강하게 됐습니다. 건강하게 탄력 있게 자 여기서부터 한번 쭉 찍어볼까요? 탄력 있게 쭉 너무 잘 나왔어요. 네 반짝반짝하네요. 건강하게 예, 매직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예쁘게 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